Mother Little Stream would not be comforted. 그러나 그 작은 시내는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고, and still 여전히 kept 계속해서 telling its unintelligible secret of some very mournful mystery. Unintelligible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어떤 아주 애절한 신비 비밀로부터 신비로부터 신비가 지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That it happened 일어난 또는 making a prophetic lamentation 예언적인 비탄을 하면서 about something 무엇에 대하여 there was yet to happen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within the verge of the dismal forest 이 우울한 숲의 변경에서 변경 내에서 요 부분은요 keep 다음에 still kept 이렇게 나와 있죠 위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뭐뭐 했다는 거죠 keep ing 꼴인데 telling or making 에서 이두 개가 ing로 되어 있고요 telling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that had happened는 묶어서 그 앞에 있는 mystery 부분입니다 일어난 비밀이죠 그 다음 거는 making 부분은요 똑같이 keep ing 꼴인데 요거는 prophetic 예언적인 그걸 뭐를 미리 예견하고서 슬퍼하는 거예요. Lamentation. 그런데 about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that부터 happen까지는 묶어서 something을 가리키는 거.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이 비교 병치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네, 요런 것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우울한 숲의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So Pearl. 그래서 펄은 who had enough of shadow in her own little life 그녀 자신의 작은 생에서 충분히 그림자를 맛보았으므로 펄은 chose to break off 에이 됐다 그러면서 all acquaintance with this repining brook repine 하면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내내 불평하는 투덜거리는 시내와 모든 사귐을 단절하기로 결정을 했다 에이 됐어 다른 데 가서 놀아야지 그러고는 she set herself therefore to set oneself to 하면 뭐뭐를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gathering violets 이제 꽃 모아요 시내에서 양옆으로 좀더 올라가면은 둔덕 있고 이렇다 그랬죠 주변에서 꽃 모으는 겁니다 anemones 아네모네 꽃이라든지 제비꽃이라든지 violets 아니면은 some scarlet columbines. columbine은 매발톱꽃입니다. 주홍색 매발톱꽃이라든지 이런 걸 모으기 시작을 했다. That she found growing in the crevices of high rock. 높은 바위의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된 이런 꽃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였다. When an elf child had departed, 그녀의 요정 같은 아이가 떠나가자, Hester Prynne made a step or two towards the track, 그 길로 한두 걸음 나섰다. That led through the forest. 숲을 지나가는 그러나 still remained under the deep shadow of the trees 그러나 여전히 나무의 깊은 그림자 아래에 머물렀다 아직 이제 길로는 나서지 않고 있는 거죠 지나가면 부르려고 누가 또 눈에 띌까봐 다른 사람의 She beheld the minister 목사를 보았어요 목사가 advancing along the path 그 길을 따라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죠 entirely alone 완전히 혼자입니다 and leaning on a step 지팡이에 기대고 있어요 which she had cut by the wayside 길가에서 꺾은 지팡이에 기대고 있어요 요 중간중간에 왜 과거 분사를 이렇게 had cu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건 과거잖아요 behel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바로 꺾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꺾은 게 되는 거죠 예, 요 시제는 과거 완료로 나오는 거는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보다도 이전에 벌어진 일을 가리키는 거여서 시간의 지층이라고 그럴까요? 층계가 다른 거죠. 좀 뒤에 이미 벌어진 일을 가리킨다는 생각으로 시간의 층위를 달리 보시면 아, 먼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다는 거구나. 그렇게 감을 잡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looked haggard, 수척해 보여요. And feeble, 미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요. And betrayed, 그리고 이런 걸 드러냅니다. A nerveless despondency, 힘없는 nerveless, 힘없는 despondency. 낙담, 의기소침 이런 걸 드러내 보여요. In his hair, 그의 태도에는 which had never so remarkably characterized him in his walks.
about the settlement. 이 정착지 주변을 산책할 때가 있겠죠? His walks about the settlement. 그럴 때에는 그렇게나 특징적으로, so remarkably characterized him. 그의 특징인 적이 없었던. 아이, 그렇겠죠? 이 정착지 주변은 내내 신도들 투성일 텐데, 이런 모습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기도 안 좋고, 또 걱정도 엄청 하겠죠? 그렇게 잘안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요. Nor 또는 in any other situation. 어떤 다른 상황, 어떤 상황이 있냐면, where he deemed himself liable to notice. 그가 생각한 자신이 뭐할 거라고, liable to notice. notice는 눈에 띈다는 말이고요. 눈에 띔이란, liable은 뭐뭐 할것 같은, 뭐뭐 하기 쉬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쉽게 눈에 띌것 같다고 deem, 여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nor 특징이지는 않은 그런 novelist despondency를 보였다. 지금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죽겠는 거예요. Liable은 자동차에 많이 나오죠. Liability,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할 liable 그런 뜻이고요. 보험의 damage liability이면은 손해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를 따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맥락에서는 뭐뭐 할것 같은 likely의 의미가 있습니다.